나 아침부터야 그래? 뭔데? 당신 딸이 자전거 사달래. 학교 타고 다니신다고. 운동도 되고 좋겠네. 하나 사줘. 돈 없어. 아 이거 사주면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때까지 교통비 안 줘도 되잖아. 지금 네 성적으로 봐서는 대학교 교통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거든. 아, 엄마! 아이, 왜 그래. 지금 이키 성적으로 봐선 교통비가 제일 문제지. 지방으로 가면 KTX를 타야 되나? 아 교통비가 아니라 방값을 걱정해야 되나? 아빠! 아 그러니까 아빠 말은 자전거를 사주라는 거지. 그럼 아빠가 사줘. 내가? 응. 난 아직 그 축하 파티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. 그 얘기 또 왜 꺼내는 거야? 생일 축하합니다. 아 좋아. 우리 딸 자전거 아빠가 사준다. 안 돼. 아빠가 사준다 했는데 엄마가 왜 그래? 아빠 사줄 거지? 그럼. 약속한 거다. 그럼 아빠 딸은 아빠만 믿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와. 아빠 딸. 헐.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 줄이나 알아? 간만에 딸한테 점수 좀 땄지 뭐. 땡! 파산하셨습니다. 자전거 한 대 사준다고 파산까지야. 지금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도 이키가 원하는 자전거 못 사줘. 야, 무슨. 지금 이키가 말하는 건 300만 원짜리 수입 자전거거든? 뭐? 얼마? 일명 등골 브레이커라 불리던 겨울 점퍼를 기억하십니까? 3월 새학기를 맞아서 신등골 브레이커들로 불리는 고가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예, 수십만 원 진짜였어요. 2006년식 내 차를 팔면 아 그래도 못 사네요. 이키한테 뭐라고 그러